2001년 12월 7일생 만 17세 11개월 21일의 나이로 오늘 아시아리그 본인의 데뷔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선발골이 후루카와 슌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8경기 출장을 했고요. 91.28%의 세이브율, 평균 실점은 3.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선발골리는 오늘도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올 시즌 현재 15경기에 나와서 89.77%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2.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고 나오고 있는 타나카리오. 정면 슈팅, 글러브 세이브 보여주는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선수였는데 네. 강환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막내에서 벗어났어요. 자, 이바노프 선수가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입니다. 네, 아직 20초가량 남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갈 필요 있어요. 갈 수 있고요. 자, 중간에 위험한 패스가 됐고요. 야마모토! 오른쪽 빗나갔습니다. 많이 아쉬웠죠. 네. 잘 쫓아갔는데. 석패가 이어졌던 대명 킬러 웨일즈였고요. 오늘은 다를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이바노프 막아냈고 리바운드 슛! 조심해야 돼요. 걷어내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선수 넘겨 있습니다. 아직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다행입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대명. 그렇죠. 또 남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상대가 덤벼주면 좋은 거예요. 숫자 많은 공격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슈팅 갑니다. 리바운드! 그렇죠. 지금도 리바운드 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금 전 오세환 선수 스틱샷 굉장히 좋았네요. 네. 네트 앞에 사람 없죠? 조심해야 돼요. 이바노프 세이브. 위험해요. 두 번째 세이브. 뒤로 내줬습니다. 먼 거리 블럭이 있습니다. 떨어졌는데요. 어, 지금 김영 선수 굉장히 잘 막았어요. 아, 좋은 선방입니다. 뒤로 패스 시몬 데니. 스틱의 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프리브레이즈의 기회였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대편 조심해야 돼요. 아, 중앙 열렸는데요. 슛. 걸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버저가 울리면서 1피리드 종료됐습니다. 네.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용받고 있는 양쪽 날개의 선수들이고요. 대명 오세환 선수 들어왔습니다. 슈팅 막아내는 이바노프. 정확하게 읽었어요. 슛 코스를. 오늘 이바노프 골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앞쪽에 선수들 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올 시즌 기준으로 아시아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가장 젊은 팀입니다. 걸렸어요! 아! 골대를 때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팀을 진출했다는 자체가 그 당시 네. 굉장한 이슈였고요. 김혁 선수 그만큼 대학 졸업 당시 많은 대어로서 디펜스 중에서 대어로서 많이 인정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대명 중앙 패스 좋습니다! 안정현! 안정현! 리바운드! 아쉽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났습니다. 정정현 붙어있습니다. 정정현 슛!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매끄러웠고요.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지만 그만큼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랐어요. 블루라인 근처에서 잘 끊었습니다. 중앙 돌파 그대로 하는 이제이. 이제이. 아, 상대 수비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널티 샷이 선언됐습니다. 아, 선언됐군요. 네. 다행이네요. 이 상황이죠. 네, 이제이 선수 한 프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다부지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이 후루카와 슌가의 대결. 이제이 득점이에요! 이 선수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경희중학교 시절 어린 시절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어리지만 담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0대0 상황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침착한 마무리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이 선수 뭐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경희중학교 춘천 출신의 경희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명에서 활약 중이고요. 오세환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오세환 선수가 3피 때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면 네. 지금 밸런스를 잘 못 잡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위기입니다!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센터 포지션, 윙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교체되면서 선수들이 마크맨을 놓쳤어요. 네,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 1대1. 지금 들어오면서 잘 봤네요. 저기 슬롯존에 있는 서 있는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했어요. 뭐 조금 대명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이건 상대가 잘 패스를 준 거라서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 네. 사토쇼 선수의 동점골이고요. 네, 수비수 방금도 보시면 김혁 선수 옆에 붙어 있다가 김혁 선수가 밑에 있는 수비수를 의식하자마자 살짝 위로 올라가거든요. 경기를 뛰는 맛이 나죠. 네. 나이스 패스예요. 됐습니다. 테스미드 두 번째. 이호성 자기 진영이 있습니다. 1분 남아 있는 2피리어드.
어 지금은 걸렸어요. 아, 들어오는 선수 있어요. 하지만 후루카와 슌 스틱을 댔네요. 네 지금 일본 선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찬스가 올 뻔했어요. 다시 옵니다. 돌아서서 슛 리바 걸렸습니다. 골포스 왔어. 안정현 추가 골대며 캐러웨이스 2대1 다시 앞서갑니다. 안정현 바람개비 나오나요? 세레모니로 바람개비까지는 오늘은 가지 않네요. 아, 동료들과 함께 비교적 침착하게 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안정현 선수네요. 아, 리바운드로 골을 넣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또 호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위드도 스틱을 갖다 대서고 마지막에 안정현의 스틱이 걸렸습니다. 네, 아 지금 안정현 선수, 테스트 선수 골문 앞에서 엄청 집중력 있게 끈질기게 붙었네요. 정말 중요한 앞서가는 골 안정현 선수의 시즌 5호 골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대 선수의 스틱을 계속해서 그냥 방금 영성수가 들어왔을 때 패스 줄 곳을 찾아봤는데 연결할 곳이 없었네요. 네 서영준이 뒤에서 막아 세웠습니다. 어 여기서 이 패스가 다나카리온데요. 슛 글러브 세이브 이바노프. 아 오늘 이바노프 골이 아주 든든해요. 서영준 선수가 정말 나오는 우리 브라이언 영 선수에게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살짝 엉키면서 패스가 조금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이바노프 골리가 오늘 정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글러브 사이드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골키퍼가 잘 막아주면 플레이어들은 기세가 더 올라가죠. 더 잘하고 싶어져요. 자 야마모토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기서 뺏기면 안 되죠. 자 여기서 기회인데요. 슛! 아 이호성 선수 잘 막았어요. 이호성이에요. 아, 잘 막았습니다. 역습입니다. 멘탈이 너무 쉽게 깨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왔어! 추가 골 되며 킬러윈스 한 걸음 더 달아납니다. 테스트 선수의 아주 좋은 드라이빙 이후에 백핸드 5-0을 노린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피지컬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직접 들어가서 후루카와를 네. 벗겨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안정현 선수와 힉스 선수가 직접적으로 어떤 공헌을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슬롯존 포인트에 올라오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겼고요. 네. 여기서 지금 수비하면 위치가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 가와이 류이치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테스티 선수 힘들겠지만 힘내줘야 됩니다. 네. 힉스 먼저 갖다 대면서 안정현이 잡습니다. 시간을 보내죠. 아 거기 좀 아쉬운 판단이었어요. 네 안쪽 붙여주고요. 다행입니다. 브라이언 네. 있었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상대 골문은 비어있는데요. 테스트 위드 테스트 위드 안골 더 해냅니다. 이야 테스트 위드 아 제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네요. 아 정말 고마워요. 아 테스트 위드가 이렇게 해주면서 한 골 더 가져오는 대명 킬러웨일스 이제는 1. 쐐기 박스입니다. 아까 안정현 선수가 약간 불안한 패스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테스트 위드 선수를 상해였거든요. 네. 이번엔 성공했네요. 잘 줬네요. 아 조재영 위원의 예상이 또 이렇게 들어맞았지야. MT넷 골이긴 하지만 어쨌든 골입니다. 네. 그럼요. 네. MT넷 또 골이죠. 스코어 4-1.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강하희 선수, 김진수 선수가 다시 한번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명 킬러 웰즈의 승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최종 스코어 4-1.